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파티 현장에 아빠가 방탄소년단 멤버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나타나서 딸을 놀라게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에 아주 훈훈한 소식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딸의 생일 파티에 방탄소년단 멤버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 아빠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1월 9일 해외 현지 언론들은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을 울먹이게 만든 한 장의 사진이 SNS에 공개되었다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해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진은 바로 사랑하는 딸의 생일 파티에 깜짝 등장한 아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딸의 생일 파티에 등장한 아빠가 방탄소년단 슈가의 복장을 똑같이 하고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인 딸의 22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빠가 슈가의 복장을 하고 파티 현장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빠는 방탄소년단 슈가의 옷과 신발, 머리띠 등을 모두 준비했지만 슈가가 착용한 목걸이만은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아빠의 사진을 접한 해외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그녀와 아빠에게 감동어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에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좋겠습니다.